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인 리뷰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기구, 정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보조 네. 기구 같은 거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 반사구 박사. 박사님이. 네. 저 이거 한 번씩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이분이 박사님인가요? 정력 리뷰니까 정력에 관한 것만. 바닥에 엎드려 요도 성기 윗부분? 여기 또 그 그림이 있어요. 예시 그림. 여기 그림 있어요. 정력 근육 강화.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더 좋아지면 큰일 나겠는데? 근처를 아픈데? 좀 야한데? 이거 있으면 되나? 내가 또 오리궁뎅이랑 라인이 뭐 장난 아니죠? 움직여야 되나? 아우 되게 아픈데 이거? 2분하고 아 휴식 2분하고 어땠어요? 저 자극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막 아 이랬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어디 하루만에 그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럼 뭐 아픈 거 즐긴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눈 매운 거였어. 아, 저는 약간 아프더라고요. 엉덩이 쪽도 해봤거든요. 누워? 풀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얼굴에 이제 팩을 하잖아요. 똑같이 전립선에 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추팩인가요? 전립선 팩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 안에 보시면은 팩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네. 저희 둘 다 해봤잖아요. 전립선 마사지 팩 써보겠습니다. 남성 전용 전립선 마사지 팩. 얼굴 팩 같은 건가? 2, 3회 정도 두드려서 사용해 주세요. 2, 3회 정도 두드리세요. 이렇게 세요. 일단 제가 바지를 벗어야겠네요. 팬티도 벗어야겠네요. 네, 저는 약간 이... 아직도 긴가민가 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 나도 건지. 나도 뭐 이게 맞나? 야, 뭐 설명을 되게 어렵게 써놨지. 왜 그 부끄러운지 심한 말을 안 써놨어. 그 부끄럽게 한 거 맞지? 그지? 이 뭐야? 어? 여기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차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이게 약간 그 모습대로라면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하지만 어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고 여기 안에 넣는 거 맞죠? 근데 저도 아직도 궁금한 게 여기 안에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전립선 상부를 통과시켜 이걸 넣는... 설마? 이걸 고추에 넣는... 이걸 넣으라는 거야? 야 이거 넣으라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혼자 못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너 아 빨리요. 아 왜요? 아 이거 못 하겠다고. 방귀인가요? 정력 표출.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집에서 촬영할 때 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해서 한참 걸릴 때인가? 네, 성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전립선에 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한 거는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근데 요 뒤로도 또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걸 넣어야 하는 건가? 밑에 부분도. 보자 주머니를? 네. 주머니.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붙여보기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야, 봤더니 이거 성희롱이야. 힘든데? 이상한데 이거? 차가운데. 마사지를 나를 해주라고? 뜨거운데? 다리 사이로 바카사탕을 먹은 느낌. 네. 지금 네. 굉장히 밝은 기분이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개성희롱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3번. 이 모자 안에다가 이걸 넣어요. 골무 골무. 네, 골무에다가 에센스를 넣어요. 안 뜯어져. 이 에센스가 맞아요? 아 나도 이... 자 그리고 여기 설명서대로 보시면은 전립선 상부를 3, 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면 마사지합니다. 왜 전립선 상부라고 하냐고요? 그냥 그 대가리. 저 근데 이거 있는지 모르고 저 그냥 손으로 문질렀어요. 이걸 모르고 아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난 이것만 나오더라고 이게 없더라고.
놀랬지. 그래서 나는 이거 미친놈들인가? 그러고 있었지. 이거 뭐.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아, 선생님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 미사일 위에다가 불방망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에서 5분 경과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주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오래 걸리네요. 아니, 좋은 에센스일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벌써? 뭐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도움 엄청 되는 거 같은데요? 자, 케겔 운동기. 굉장히 디자인부터 진취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스타워즈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예, 이거 또 해봤잖아요. 네. 케겔 운동기. 다 바꿔야 돼. 케겔 운동기. 케겔. 신동훈이 먼저 쓰고 제가 쓰겠군요. 위아래도 없나 봐. 제품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항문에 잘 맞춰서 넣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 맞춰서 안 씁니다. 오. 오, 아, 아,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진동 기능이 작동될 때 숨을 참고 골반 저근과 괄약근에 힘을 줍니다. 진동이 멈출 때 숨을 내쉬고 힘을 풉니다. 괄약근에.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한 물건인데? 이게 굉장히 굴곡지기 때문에 이 굴곡지기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힘주는 것보다 짧게 여러 힘주는 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길게 힘줘야 되는 야 미쳤어? 아 이거 하면 좋아지겠는데 이거는 힘든데요? 엄청 힘든데? 한 달만 하면 몸짱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겔 운동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괜히 제가 이렇게 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케겔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예. 저 한 편 촬영할 때는 한 300번씩 졌다 폈다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해봐요. 써보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잘 껴. 네. 오토를 누르면 힘을 줘야죠. 왜요? 한국에서 아니 아 이게 바로 어 죄송합니다.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 제가 해버렸습니다. 똥 싼 거 아니야? 자 오늘의 이 스튜디오가 이게 밀폐된 공간인데 다들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너무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뭐 태우고 있나요? 그 미묘한 부분에 그게 완화되면서 아 눈 매워 아직 시대가 덜 발전해서 이 냄새를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못한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네요. 간단합니다. 손을 뒤 사이에 넣으시고 한번 긁으신 다음에 이런 거 보시면 자 오늘의 정력 증진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음식 좋은 기구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정력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보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력왕 리뷰 요정 신동훈이었습니다. 정력 대왕 리뷰 천사 현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방구를 뭐 방구왕이라고 해라 그냥 방구왕. 몇 번을 끼는 거야 촬영장.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다고요. 능력 좋은 사람이 그만 방구도 됐어요. 속이 안 좋은 거겠죠.